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이리TV 집에 매기가 살고 있는데요, 6cm에서 현재는 27cm까지 성장했습니다. 어항이 작아서 오늘부터 매기집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가로 75, 세로 45, 높이 45 어항입니다. 매기킹을 35cm까지 키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선반은 당근마켓에서 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어항은 당근마켓에서 2만원에 구입했어요. 일반 모래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어항이 크니 모래가 많이 필요하더군요. 평평하게 잘 펴줍니다. 매기는 돌틈이나 수초, 뻘에 숨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활용해 집을 만들어주고 모래를 이용해 동굴을 만들어줍니다.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씨앗 수초를 활용해 모래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수록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물을 뿌려줍니다. 대형 어항에 남은 수초를 활용해 꾸며주겠습니다. 200초골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촘촘하게 수초를 심어줍니다. 깊게 심어야 매기가 움직일 때 나오지 않아요. 매기가 커지면서 힘이 엄청 좋아졌어요. 예쁘게 잘 심어졌네요. 씨앗 수초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왼쪽으로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중견 수초로 가려줍니다. 검정마를 심어줬어요. 수초가 자리를 잡고 물을 채워줍니다. 수초가 예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견 수초도 뿌리를 잘 내린 모습입니다. 매기집도 푸른 언덕이 생겼습니다. 매기는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물은 반만 채워줍니다. 매기 친구들부터 천천히 넣어줍니다. 갈견이 피라미드리입니다. 우리 매기킹을 넣어줍니다. 엄청 거대해졌네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맥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봅니다. 30분 뒤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매기 킹. 너무 귀엽군요. 저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먹이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어항의 변화 과정이 궁금한데요. 제가 따로 잘 촬영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